53과 외국인 등록을 하러 가요. 대화 1. 안녕하세요. 여권하고 입국 신고서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한국에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 고용 허가제로 일하러 왔어요. 어디에서 일하실 예정이시죠? 가구 공장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3년 계약이시네요. 비자랑 서류 확인되셨고요. 여기에 손가락 대주시고요. 이쪽에 있는 카메라 보세요. 대화 2.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신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외국인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외국인 등록을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외국인 등록은 한국에 들어오신 후 90일 이내에 일하시는 곳 근처의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등록하실 때는 여권과 사진 두 장, 그리고 일하고 계신 곳의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외국인 등록증을 만드는 데는 3만 원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갱신을 하신 경우에도 다시 외국인 등록을 하셔야 된다는 사실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53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한국에는 왜 오셨지요? 고용 허가제로 일을 하러 왔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쪽에서 지문 등록해 주세요. 2번 한국에 가면 바로 일을 해요? 아니요. 일하기 전에 한국어도 공부하고 업무도 배워요. 3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여권 유효기간이 남았어요? 4에서 5번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네, 신청서하고 여권, 증명사진, 사업자 등록증 사본 주세요.